김선호님, 데이터 센터 기반 환경 수준 진단을 위한 로 데이터 수집은 기존 설비의 중단 또는 변경 없이 가능한지요? 아,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네. 네. 변경, 아니, 아무튼 뭐, 서비스의 중단 없이, 예, 가능합니다. 네네. 물론 또그 저희가 그만큼 굉장히 안전을 기하고, 그다음에 조심을 하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네네.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윤수님,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선은 저희가 진단하는 범위 자체를 데이터센터라고 일단은 스코프를 정해놨고요. 네. 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력과 공조와 그 다음에 일반 인프라스트럭처 네.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네. 전력 부분은 전력 분석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UPS는 뭐 저희 슈나이더 거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진단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조 쪽은 이제 풍량계와 말씀드린 대로 열화상 카메라, 기타 적외선 온도계 등등을 이용을 해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사실은 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홍성호님, 저희는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보안 관제 등 물리적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위해서는 인력 구조 및 내부망, 업무 관리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 이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할까요? 어떤 식으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그 데이터센터 인프라 데이터센터 지원 그 홍민기 매니저님 그 진행하시는 그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아셋 커넥터라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솔루션하고 이제 합쳐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네. 어느 수준 이상의 대규모 센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 인프라 보안 관제가 다 지금 따로 돼 있기는 합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합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애셋 커넥트를 통한다면은 네. 애셋 커넥트를 통해서 그 데이터 센터에 속해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네. 좀 집중적으로 또 편리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홍승우님, 현재 에셋 커넥트 솔루션이 도입돼 운영 중인 곳이 세 곳이라 하셨는데 크리티컬한 장애 발생 해결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아, 요 부분은 그 저희 UPS에 이제 그 파워 모듈이 이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갔었는데 파워 모듈이 나가서 전화가 바로 저한테 왔었고요. 문자도 저한테 문자가 왔었고 그리고 바로 고객한테도 문자가 통보가 됐습니다. 근데 고객은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어차피 새벽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인지를 못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대처를 할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새벽에. 아, 우선 재고를 먼저 네.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재고를 확인해서 그 재고가 이제 있으면은 이제 재고는 늘 항상 이제 구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고가 있으면 이제 바로 대처는 하기는 힘들고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웨어하우스에서도 이제 재고를 빼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자, 이윤수님, FMS 등을 이용해서 상시 모니터링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단 서비스가 FMS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에셋 커밋먼트를 통해서 다 통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진단 서비스는 현재 있는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좋고 어떠한 부분이 나쁘고 나쁜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진단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에셋 커넥트라는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네. 그 에셋 커넥트를 통해서 앞으로 얼만큼 더 관리를 할수 있는가 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진단 서비스가 FMS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겠죠. 네. 자, 최병감님, 표준 렉이 400대인 경우 데이터센터 진단 서비스를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실제적으로 제가 400개 정도가 되는 곳에서 한 3박 4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데이터가 아, 3박 4일은 거의 아예 거주하는 겁니까? 네네. 오, 야. 조금,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보안 부분. 네,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저희도 그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확하게 따라서 지키지만은 그렇겠네요. 예. 그래도 담당자께서 좀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같이 따라다녀야 되니까. 진짜 지금 보안 말씀하시니까 네. 이거는 함부로 네. 어느 업체에도 맡길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신뢰도가 있지 네, 않으면.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렉 하나당 데이터가 보통 2, 30개 정도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곱하기 400개가 되면 벌써 데이터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까지도 이건 짧게 걸린 거였고요. 네, 한 3박 4일 정도 하면은 데이터 수집은 그 정도까지 걸리고 네. 그 이후에 수집된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만 또한 열흘 정도는 더 걸렸습니다.
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이걸 필드에서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인상이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상이 안 좋으면 어떻게 우리 집 안방을 맡겨? 네, 그렇죠?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되게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엔지니어가 이렇게 진단 서비스를 들어갈 때 네. 저 보다 더 이렇게 뭐라 할까요? 더 확실하게 보안 네, 그렇죠. 보안 부분이라든가 네네네. 또 앞으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볼 것, 못 볼 것 그런 거 네. 부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성우님, 장애 모니터링 관련해서 관제요원 야간 근무 시 모니터만 계속 볼 수가 없어서 이벤트 발생 시 화면뿐만 아니라 사운드 또는 빛 시그널로도 알림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이제 아세컨넷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웹 포탈을 제공해줘서 고객이 언제든지 로그인을 해서 해당 그 에너지 볼트에 연동되어 있는 그 장비에 대한 상태라든가 알람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티피케이션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신 그런 사운드라든가 빛 시그널로 이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아세컨넷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김준님 데이터 센터 내 장애 발생 시 이게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 환경 영향인지 빠르게 구간 분석이 가능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 센터 내에 어떠한 장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지 하드웨어적인 문제인지 부분은 이제 아세컨넥트의 이제 엑스퍼트 팀이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다 그럼 바로 이제 알려주고 하드웨어적인 문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 아세컨넥트 같은 경우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처음에 시범 기간이라고 하나? 네. 그 사실 뭐 이게 노드당 뭐 그 몇백 노드면 그것도 비용이 꽤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한번 트라이얼처럼 그렇게 써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지금은 계획된 부분은 없고요. 그런 이제, 이제 그 요구사항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프로모션으로 네, 네.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중에서 뭐 한두 몇 노드, 한 열 네. 노드 정도만 네.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가 한번 돌려본다든지 뭐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체험을 해보는 입장에서. 네. 김선호, 이윤수, 홍성우, 정성훈, 김지호님 이 다섯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드리니까 주말에 영화 보십시오. 네. 두 분 마지막 네. 한 말씀 해주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아픈 환자가 병원 가서 진단 받듯이 고객의 데이터 센터가 어떤 환경 상태인지 간단하게 진단을 통해서 또 네네. 앞으로 더 큰 상세 분석과 솔루션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저희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사히 커넥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도적인 관리로의 흐름이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그냥 수동적으로 대응적인 관리에서 떠나서 이제 주도적인 관리로의 흐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세컨넥트가 될 수가 있고 그 소프트 중에 하나가 아세컨넥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예,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